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진짜 끝판왕. 저희가 나오는 맞아. 거기요. 아서세요. 아서세요. 아서세요는 아서겠습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스타 1위 바로 배우 김희선 씨입니다. 이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2007년 결혼 후 이듬해 딸 연아 양을 출산했는데요. 그렇게 아미를 좋아하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진짜 엄마 잘못 만나서 왜 이렇게 이쁜 아이한테 자유분방을 뽐내던 청춘 대명사에서 딸 바보 엄마로 변신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후회를 했는데 대치동의 워너비로 등극한 엄마 김인선의 열혈 교육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90년대 최고의 청춘 스타시죠. 그래서인지 김희선 씨의 엄마의 모습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게요. 김희선 씨만큼 이 청춘 스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분이 없는데 김희선 씨가 벌써 15살 사춘기 소녀의 엄마가 됐습니다. 와. 자, 그런데 자녀의 교육을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조부모의 재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부모 모임에 빠지지 않고요. 매년 봄, 달에 학교에서 열리는 바자회에서 애장품을 이렇게 교류할 정도로 많은 학부모들이랑 소통하면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을 해서 이걸 또 딸에게 전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와. 지인 이야기로는 김희선 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또래의 학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다. 왜냐하면 그 동네를 넘어서 학년에 필요한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학원에는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잘하신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알고 있다고 하고요. 동네에서는 배우 김희선으로 우리가 막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아 엄마가 소개말이 되는 거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바쁜데도 딸 교육에 신경을 쓰실 정도면 아무래도 연아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겠죠? 제가 이 녹화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김희선 씨 회사 이 대표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연아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 여전히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여전히 공부를 잘한다. 연아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줄은 몰랐대요. 근데 얘가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살 이전에 영재 그 시험을 보게 해보자, 수학 시험을 보게 해보자라고 해서 시험을 몇 번 치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연아가 다 만점을 맞거나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인 거예요. 이거는 좀 타고나게 똑똑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더 부러워할 얘기가 있는 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쫙 들으면서 그런 유전자는 타고난 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후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중요한데 연아 양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압구정에 유명한 그 G 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G 유치원 하면은 사실 레벨 테스트를 그 어린애들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늘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고요. 학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초반대 생각을 하는 한 달에? 네, 한 달입니다. 교재비 따로 받고요. 방과후 수업들은 각각의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뭐 압구정 대치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교육 1번지인데 자 김희선 씨의 따님인 박연아 양은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을지도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최상위 교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 대치동 탑클래스, 일명 은매이 수학학원이 있어요. 이 수학학원에서도 상위 클래스를 항상 유지하는 똑똑한데 예의까지 바른 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픽업은 또 김희선 씨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대체 학원가에서 김희선 안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그냥 우스갯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인데요.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유명한데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과외를 붙인다고 합니다. 와. 거기 커트라인,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 뭐 30, 30문제 100점 10점은 만점. 10점, 그래, 그럼 90점 정도 돼야지. 합격자 커트라인 21점이었어요. 문제가 어렵군요. 네, 실제로 들어가서 한 문제도 손도 못 대고 나온 다음에 펑펑 울었던 아이들의 얘기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요. 옛날에 우리는 막 야 우리 저학원 다니자 막 같이 다니자 했었잖아. 아니 근데 우리 때는 8학번이었잖아요. 1등 2등은 어디 다니는지 얘기 안 해줘. 정말? 네, 그때부터 그런 거 있었어. 어머. 나랑 상관없는 얘기였어. 점심 메뉴 이런 게 궁금했던 거.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이런 살아있는 얘기를 못 나는 그냥 오히려 너무 뭐 먹었어. 그 친구들이 나랑 되게 친했어. 나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8학번에서 고생한 덕을 여기서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뭐 수학학원 뭐 다니긴 했는데 뭐 수학학원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보다. 대체 어떤 걸 배우길래 다른 학원 가면 안 돼요? 전부 대학교 과정을 배우나?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통상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본다고 하고 통상 영어는 3학년까지 끝내고 고등학교 수학을 맞춘다. 이미 영어는 만들어졌다는 걸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직도 영어를 못 끝낸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무슨... 그리고 김희선 씨 딸 같은 경우는 음매 수학에서도 탑반이었습니다. 이게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홍현희 씨는 자율학습 시간에 뭐 했어요? 저 그냥 개그 아이디어 짜고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얼굴 그리고 영재였어요. 개그 영재였네. 빨간 글씨로 막 쓰고 막 내 이름 막 장애인 프로.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요 자율학습 시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기간에 따라서 벌점이 매겨진다고 해요. 정해져 있는 벌점에 도달하면 레벨이 강급이 떨어져요.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학원을 아예 나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혼자 하는 힘이 길러져서 너무 좋다. 아이가 생각하고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경쟁적이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의견도 좀 갈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나의 스타일과 철학에 맞춰서 또 아이를 건강하고 좀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위의 이 김희선 씨 역시도 괜히 내가 지금 안 시키면 좀 늦는 거 아닐까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제일 인상적인 건 정말 연아영이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인 김희선 씨도 이거를 지원을 해줬을 맞아요. 뿐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사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딸 연아영은 지금도 그 학원에 다니고 있을까요?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거기서도 얼마나 우리 연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 노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노트예요 저게? 필기 노트라고 합니다. 김희선 연아책. 정말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엄마가 저걸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저 노트를. 이게 어머니의 이제 SNS를 통해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아가 필기를 어떻게 할지. 아빠 닮았으면 망할 텐데. 네. 한 평생 악필이라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사실 엄마 닮았으면 외모도 출중할 텐데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찐 엄친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스타 4위 바로 배우 김승우 김남주 부부입니다. 소문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죠.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이렇게 이쁨 받으려고 편지 쓰고 이러잖아요. 올해 19살인 딸 김나희 양은 과거 영재 테스트에서 상위 5%, 전국 상위 1%의 성적을 자랑하며 명석한 두뇌를 뽐냈는데요. 그런 딸을 위해 부부가 선택한 곳은 상위 1%를 만든 김승우, 김남주 부부의 비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인꼬 부부신데요.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진짜 궁금해요. 일남 일녀거든요. 첫째는 19된 라이 양이고요. 둘째는 16살이 된 찬이 군인데 벌써. 김남주 씨가 이 교육열이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 덕분에 첫째 딸 라이 양이 초등학교 때 영재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상위 5%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기준이 영재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전체 모수를 놓고 전국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1%에 드는 걸로 나와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 비법에 대해서 이 김남주 씨가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 혹시 홍현희 씨 육아서적 몇 권 읽으셨어요? 궁금하다. 이제 뭐 한두 권 정도? 물어보진 마세요. 어떤 내용이지? 이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저도 뭐 지금 쓱 보고 있는 중이니까. 김남주 씨는 육아서적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도 유대인 교육법에 관련한 책을 정말 많이 봤다고 해요. 유대인 교육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유명한 교육법이 뭐냐면 바로 하브루타 교육법인데 이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토론 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와 함께 오늘 뭐 아바타2를 봤다. 그러면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서로 물어보고 그러다가 메타버스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 대학 교육법이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토론하려면 엄마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치, 애가 물어봤을 때
그걸 왜 물어보니? 아니, 대부분 우리 엄마는 알죠. 물어본 다음에 엄마 이러면 그걸 왜 알아야 돼, 네가 궁금하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메타버스가 뭐야? 무슨 205번 버스야? 대부분 우리 엄마들은 그런. 지금 노선 버스가 아닌데. 그런 게 이제 좀 저도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부르타 교육법이 부모도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서 이게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근데 사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아빠도 노력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김승우 선배님도? 맞아요. 김승우 씨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무언가를 항상 읽는다고 합니다. 활자를 읽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시나리오를 읽거나 아이들한테 교육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 아는 분이 여기 책 사이에 핸드폰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도 되나요? 그럼 교육으로? 아니 왜냐면 이렇게 가운데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야겠다. 책이 넘어가야 될 텐데 자꾸 안에서 손만 아이 다 눈치챕니다. 많이 배우네요. 오늘 네. 이 시간 너무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뭐 이 정도 교육열이면 학교도 아무 곳이나 선택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학교에 아이들을 또 진학시켰다고요. 이 김승우 김남주 부부가 딸 라이앙을 위해 선택한 곳은 바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C국제학교인데요. 이 C국제학교의 좀 특이점이 뭐냐면 LA 본교, 미국 LA에 본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중등 그리고 고등까지 12년 교육을 쭉 이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미국 본교와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나왔어도 이 미국에서 교육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 학교의 학비 궁금하시죠? 네. 이 12년의 순수 학비만 네. 제일 궁금해. 순수 학비만요? 5억 7천만 원. 와, 근데 여기 사교육에 특수교육비를 합치면 1.5배 이상은 그냥 등록금만 그 정도로. 그렇죠. 그럼 뭐 한 7, 8은 뭐 10억도 쓸 수 있겠네. 그 결과는 결국 명문대 진학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어디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전 세계 탑3죠. 이런 유수 명문대에 입학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교사 대 학생 비율이 8대 1. 소규모로 다 진행이 되니까 한 명 한 명 다 신경을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 과목을 다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면은 언어는 이미 글로벌화 된다는 기본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대극장의 스튜디오가 갖춰서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이런 것들 다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에 진출해서도 해외 글로벌 인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얼굴 진짜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로 와서 인사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스타 2위 바로 배우 차인표 시네라 부부입니다. 1995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겠던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애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만들어 오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파라꾼 학교 입학부터 홈스쿨링, 대안학교까지 남다른 자녀별 맞춤형 교육을 시도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그러던 2015년 돌연 모든 활동을 접고 새 자녀와 함께 유학길에 올라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선택한 미국의 강남 파라꾼은 어디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많은 이들의 육아 멘토로 또 유명하십니다. 배우 시네라 씨, 현희 씨에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요? 그럼요. 같이 또 프로를 하고 있고 항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제 지금 애기가 아직 어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괜히 옆에서 막 공부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그냥 데리고 노는 전혀 공부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언니는 많이 시키지 않으셨나요? 물어보면 아니야. 막 데리고 나가서 많이 놀아. 아니 근데 현희 씨 네. 6개월입니다.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조급해져.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아니 나. 6개월이면 나가기도 힘들어. 지금 밥만 먹어도 칭찬해줘야 되는 시기. 시네라 씨 부부가 세 남매 중에 이제 두 딸은 공개 입양을 또 하신 만큼 이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신 있는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2014년도죠. 이 둘째 예은 양이 10살, 셋째 예진 양이 7살이 되던 해에 엄마 시네라 씨와 함께 이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시나라 씨는 몸소 보여준 거죠. 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등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역시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미국의 도시 중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어바인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해요. 네. 일단 계획 신도시라서 살기가 편하다고 하고요. 또 세계 유수 명문 대학교들도 가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좋은 곳이다. 뭐 날씨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 그리고 이재룡 유호정 씨 부부 한석규 씨의 자녀가 이 어바인에서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겸 배우 B 씨 김태희 씨 부부가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두고 어바인의 타운하우스를 그 당시에 24억에 구매를 했다. 뭐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난 적이 있죠. 여기가 왜 유명한지 보면은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어바인이 미국 전 지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학부열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요. 또 학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들 그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유치원 3천만 원, 초등학교는 한 4천만 원 선이고요. 중학교는 7천만 원, 고등학교는 8천만 원 선인데 여기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좋게 이 교육기간 동안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거주하는 집은 뺀 가격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얼마가 있어야 돼?